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장 그리고 온라인에서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남겨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짐작이 되세요? 네, 맞아요. 단어입니다. 단어 암기 어떻게 해요? 단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몇 개씩 외울까요? 몇 시에 외울까요? 정말 질문들도 다양하신데요. 제가 글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현장에서 상담을 할때 미처 다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더 상세하게 전하고 싶은데 시간에 쫓겨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글이라서 조금 전달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예 시간을 딱 잡아놓고 그냥 어휘를 주제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어휘 컨텐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맞아요. 실용적 복학. 예를 우리가 소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좋은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셔서 가끔 놓치고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단어 어떻게 외워요?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 숨 쉬듯이 좋아요. 자,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실 때 혹시 이렇게 길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외우세요? 아니면 손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외우세요? 적어가면서 외우신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적어가면서 외우는 방법 중에 저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숙제로 단어를 이렇게 무척 많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와서 전수장을 이렇게 까맣게 채워 가지고 오게 시켰던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수행평가 같은 거. 근데 이걸 저는 매일 해서 두 장씩 냈었거든요. 저희 단체는 영어 선생님이랑 진짜 무서웠었어요. 두 장씩 냈는데 사실은 남는 게 없었어요. 그 깜지라는 걸 했는데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는 거야. 분명히 연습장은 까매졌는데 내 머릿속은 하얗게. 이유는 단어 그 깜지 할때 어떻게 했었냐면 연필을 세 자루를 한꺼번에 같이 잡고 막 채우는데 급급했었던 거야. 그래서 무조건 까맣게 만들면 통과였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어쩌면 생각 없이 적는 데만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린 여러분들 계시다면 더더욱 주목. 지금부터 세 가지의 단어를 외우는데 덜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에 대한 것들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준비되셨으면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깜지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좀 키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것은 예술이요. 어떤 예술일까? 노동의 예술이야. 자, 여러분들, 깜지가 절대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팔목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암기를 위해서 하는 깜지는 반드시 단어를 속으로 리마인드,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채우기를 위한 그런 노동으로서는 가치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까지 깜지를 해왔다. 그런데 생각 없이 했던 깜지 때문에 실제로 나는 남는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딱 리마인드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속 되뇌이면서 진행한다. 혹시라도 나는 깜지는 평소에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싶으시다면 잠시 뒤에 깜지만큼 또는 그 이상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각 없는 깜지 좋은 방법 아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공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내가 전체적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에서 단어 공부할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는 저는 단어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야. 자, 또는 뭐 저녁 6시에 또는 나는 7시에 이때는 단어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단어는 앉아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걸어다니면서 짬짬이, 틈틈이 외워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단어라는 것은 호흡이 짧아요. 단어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하나의 내가 새로운 단어를 내가 머릿속에 인입하는데 그 단어를 10번, 20번 외우는데 20번 되뇌이는데 20,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커피 사러 갈 때, 마을버스 기다릴 때, 승강기 기다릴 때, 전자레인지 앞에서 삼각김밥 돌릴 때 그때 단어를 새로운 것들을 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노노, 짬 시간 틈틈이 활용한다. 자, 그러면 앉아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시간표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문법, 독해 관련된 것처럼 엉덩이 붙이고 사고를 요하는 것들은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에다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문법과 독해를 할 시간들이 확보가 되고, 문법과 독해가 충분히 되고 나면 다른 과목까지 시간을 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위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들은 비추천. 움직이면서 짬짬이 그런 시간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엉덩이 붙여야 되는 건 문법 독해 같은 사고를 요하는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이다. 아, 세 번째 유형. 이 세 번째 유형은 이 학생은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통수만 보이는데 뒤통수마저도 잘생겼죠. 이 친구는 상당히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잘생긴 친구가 못생긴 방법으로 단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져온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정말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몇 해독이요? 6해독을 했대요. 6해독을 했는데 아는 단어가 없다는 거야. 이건 진짜 초유의 사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시점은 여러분들 우리 그 코로나 시국이었던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친구랑 대면 상담을 할 만큼 정말 시급한 문제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이럴 리가 없거든요. 6해독을 했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웬일이니? 자, 여러분들 형광펜 갈게요. 와우,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야. 테스트 없이 계속 암기만 반복해. 그러니까 테스트는 안 보고 책이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와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정말 양미간에 힘 빡 주고 진지하게 테스트를 보세요. 테스트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솔루션을 드렸고 한 번에 해결되셨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로 정리하실 수 있었던, 마무리하실 수 있었던 사례예요. 혹시 여러분 단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느는 것 같지가 않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 단어의 뜻도 생각나지 않는다 싶으신 경우에는 기억력을 탓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적절한 시점에 테스트를 보고 있지 않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고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이지 못했던 방식 중에 하나. 이건 진짜 베스트 일이에요. 아하, 회독은 하지만 테스트를 보지 않는 거. 이건 진짜 이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nope 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어휘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실용적 복화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는 짬짬이 틈틈해야 되죠. 그러려면 책은 들고 다녀야 돼요. 책이 이따만하게 백과사전만 한다거나 이만한 모조지만 하면 안 되겠죠. 딱 손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 요거는 이 뒤에 이 배경이 되는 옷은요, 요거는 패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손실할 수 있으니까 주머니에 넣어도 다니셔야 돼서 딱 요 포켓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했기 때문에 쏙 들어가요. 자, 손 안에 들고 다니면서 항상 내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공부한다. 잊지 마시고요.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분들의 이 학습 방법을 찬찬히 지켜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단어 집 한 권으로는 모질라요. 단어집 한 권을 다 외우고 나니까 학생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하면서 나온 새로운 단어들을 옆에다가 다 옮겨 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단권화라는 걸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어집은 단어집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어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단어장에다가 마저 옮겨 적는 학생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25년도 실용적 복화에서는 그 단어집을 이 안에다가 싹 넣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 단어들을 여기 보시면 좀 키워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 단어에 원래 우리 메인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메인이 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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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단어집이 이렇게 단어가 있고 뜻이 있고. 자, 그런데 저희 교재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작하면서 여러분이 단권하는 모습을 봤더니 어떤 내용을 적느냐 봤더니 여기 더하기, 즉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추가적인 단어,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파생어를 더 적더라고요. 그리고 유의어도 적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여기에는 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면 반의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곱하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x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여러분들. 관련어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단권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후에 실제로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원래 우리가 기본적인 어휘집이 갖춰야 될 특성과 플러스 합격생들의 노력의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작업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회독하실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회독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여기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체크하실 수 있는 란을 여러분들 반복하실수록 실제로 처음에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어휘들 그리고 뜻을 외우고 두 번째 회독부터는 여기 플러스, 는, 마이너스, 곱하기까지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부려서 전체적으로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여기까지 1회독만으로도 훌륭해요. 회독 늘어나시면서 하나씩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어휘는 파생어가 주의하고 어떤 어휘는 유의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단어의 특성에 맞게 합격생분들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제가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적으실 것 없이 딱 이 한 권으로 단권화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같이 외워줬을 때 매우 시너지가 납니다. 왜? 내가 enforce를 외우면서 enforce에 관련된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관련어까지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독해를 보았을 때 글의 맥락을 잡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합격생분들만의 노하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는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부분은 2회독부터 활용한다. 오케이. 자 이어서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 25년도 출제 경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민원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어휘들이 포함이 됩니까? 이 단어 한 권으로 다 끝나는 것 맞습니까? 나중에 또 외워야 되는 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당연하죠. 이 한 권으로 모두 다 정리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원 메일, 여기 민원 메일에 관련된 부분 까지 바꿔서 업무와 선거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뀌는 직무 관련 어휘, 실용 영어 능력의 평가를 묻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 없이 단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부분. 우리가 민원 관련된 실용문에 관련된 이 이슈에 여러분들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건 실제로 이 시험은 독해의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어휘, 생활영어, 문법, 그리고 당연히 독해까지도 읽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읽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 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실용적 복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민원에 관련된 업무 선거와 관련된 실용적 능력 평가에 관련된 것,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읽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단어 그리고 필수 수거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기초가 너무 약해서 걱정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초 단어까지 단 한 권으로 여러분이 끝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용적 복화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민원에 관련된 실용적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만든 사람 비셜 한 권으로 여러분이 필요하신 읽기 능력을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강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보다 약간 더 가벼워졌는데요. 이유는 자 기존에 공부하셨던 것들이 실용적 평가를 묻는 것들보다 좀 더 학문적인 어휘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면 기조 변경과 더불어 빼낼 부분은 확실하게 빼내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건 이유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근거는 정확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넣고 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권의 얇아진, 그러나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이 단권화 실용적 복화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시험장 입실까지 쭉 가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용적 복화 교재 그 자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짬짬이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선생님 저는 단어 혼자 외우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끝까지 단어를 외우실 수 있게 응원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of course, 물론 가능하죠. 자,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살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데 예를 들어서 퍼머넌트한 단어를 외워야 돼. 그러면 강의 속에서는 제가 이 빠만 아줌마의 사진을 보여드려요. 왜? 아줌마들의 빠만은 머리를 감아도 영구적이거든요. 영구적인 퍼머넌트, 영구적인 퍼머넌트. 이렇게 연상법을 통해서도 길고 오랫동안 여러분들 지속될 수 있게 암기법을 전해드리고요. 더해서 우리 어원, 정석 그대로 sub-side 아래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쫙 가라앉는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어원학을 통해서 생생하게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휘 암기를 지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는요, 단순하게 앉아서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는 밥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산책하는 산책 친구,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실 때 대중교통의 메이트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해서요, 선생님 제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매일매일 하려는데 제 의지가 좀 작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자, 그러면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자, 실용적 복화 스터디 일기가 접수가 성황리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팀 성장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스터디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인증도 이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기에 있어서 위로도 되시고요, 또 동료에도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스터디를 통해서 연구팀이 제공하고 있는 이 익힘지 샘플인데요,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실제로 저희가 포켓 사이즈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어휘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가볍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 직접 단어를 여러분들이 채워넣는 방식으로 실제 우리 시험 문제의 유형이 나오죠? 빈칸을 채워넣는 어휘 문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비 연습을 벌써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익힘지, 그러니까 저희 실용적 복화 스터디 일기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단순하게 단어, 시험, 테스트, 나열이 아니라 빈칸을 생각하면서 채울 수 있게 팀 성정회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더해서 정답지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차근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들을 눈으로 가시화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1기수가 마감이 됐다고 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저는 못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기수, 세 번째 기수, 네 번째 기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바로 팀 성정회와 함께하는 실용적 복화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짬짬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어휘 공부의 기반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공부 방법과 그리고 스터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멋진 결과를 냈던 학생분들의 사례를 한 해, 두 해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쌓으면서 제가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중에 나도 비슷한 사례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싶다면 더욱더 쫑긋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스터디와 함께 4개월 만에 95점으로 상승했어요. 와우! 자, 솔직히 혼자서 공부하려고 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확실히 스터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했고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었습니다. 와우, 멋진 포인트네요. 시간. 자,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쌓아 올라가면 결국은 정답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까지 생깁니다. 되게 멋진 좋은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휴대성은 최고. 듣기만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없었다. 듣기만 했는데 이분은 휴대성이 있는 사이즈의 교재를 들고 다니시면서 외우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데요. 자,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ASMR처럼 이 음성 파일을 활용하셔서 항상 휴대하시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자, 빠르게 좋은 효과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귀에 영어 단어가 들릴 수 있게 이어폰을 끼고 살았습니다. 와우! 국가직 단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휴대성과 휴대성의 소리를 이용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공부를 끊은 지 오래된 직장병원 40대 맘시생의 스터디로 극복. 그러니까 맘시생이셨다면 아마도 공부하시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공부하셨던 그 시간에 텀이 있으셨을 텐데 그 시간 동안에 직장까지 병행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영어 단어는 공부를 끊은 지 너무 오래되어 영어는 정말 단어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스터디를 해주시고 하루하루 영어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우리 스터디 모집도 해주셔서 하나라도 간과하지 않게끔 잡아주시고 쉬는 날도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쉬는 날도 꾸준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장을 병행한 40대 맘시생이 스터디로 결과를 내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비슷한 직장 병행 사례 또는 맘시생의 사례라면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자극받고 용기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터디 올 참여로 영어 20점에서 85점 급상승 1년 만에 합격. 와우. 자, 20점이면 여러분들 과락에서도 반절 점수인데 거기서 85점으로 급상승을 했대요. 하, 축하드립니다. 자, 카페 스터디 모두 다 참여하셨고요. 1년 만에 20에서 85점까지 합격을 하셨다는 자, 실제 사례도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사례를 보면서 나랑 비슷한데 또는 나는 저거보다는 더 좋은 배경인데 나는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직접 적용해 보시고 다음에 이 합격 후기에 그리고 이 수강 후기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어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 방법부터 시작해서 100% 활용법 그리고 결과를 내는 그 과정까지도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실용적 복화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성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